연애하고 싶다. 난 별로 생각이 없는데? 워크인에서 나와 계산대는 안으로 들어갔다. 밤 10시. 아, 연애하고 싶다. 물류 상자 들어온 것도 대충 다 정리했고 손님도 없다고. 이제 시간만 때우면 되겠네. 나는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켰다. 새로 나온 게임이 있을까? 이럴 때는 세팅 유튜브를 보라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썸썸, 당신의 연애를 도와드립니다. 미팅 어플 같은 건가? 아니면 연애 꿀팁 뭐? 근데 어플로 하지 말고, 남자답게, 밖에 나가서, 이건 또 뭐야. 들어가 볼게요. 출발. 별로 누르고 싶지 않은데. 클릭! 아, 이거 막 소액결 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른 순간? 30만원 돌파! 50만원 돌파! 아, 소액결제 아니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심으룩,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심으룩 하지 마! 주인공아, 정신 차리라고! 아니, 유료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한번 실행해볼까? 오, 뭐야! 방금 배경이 바뀌었어요. 버튼을 누른 순간, 기분 탓인지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연결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빤히 쳐다보다가 근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휴대폰을 껐다. 손님이 오고 있어요. 여자 3명이 가게에 들어왔다. 하이, 반갑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네. 뭐 마실 거야? 늘 마시던 거? 난 과일주. 아, 예. 소주. 쎄야, 반갑습니다. 세팅의 편의점 모두 반가워요. 메인은 맥주. 안주는 뭘로? 그래, 빨리빨리 고르렴. 카스테라? 근데 이게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거 15세예요. 15세. 기분이 쎄한 세팅 좀 뭔가 좀 쎄하긴 한데 이거 가릴 수 없어요? 난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괜히 너무 큰데? 잠시만요. 됐죠 여러분들? 이제 가겠습니다. 난 떡볶이. 그러면 예,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진행합니다. 자. What price? 아이 가리 아이 가릴 틈이 없네요. 자, 24,500원입니다. 뭔가 좀 서구권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를 되게 잘 쓰시네. 가운데에도 가려달라고요? 아이, 일단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so cool. I love it. 아이 진짜 이거 그래 편의점 테이블. 손님들이 나가자 나는 휴대폰을 다시 켰다. 너 이제 가 임마. 어딨어? 이제 필요 없죠. 방금 그 손님인데 갑자기 왜 휴대폰에 뜨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아까 있었나요? 세 명 중에?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손님이랑 인연이 생긴다는 건가? 한번 볼게요. 현재 당신이 이 사람과 이어질 확률은 0.7%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밖에 나가볼까? 뭔가 이상한데? 세 명 중에 한 명을 꼬셔야 된다고요? 세 명 중에? 이거 새로 나온 술인데 완전 마음에 든다. 아, 환장하겠네. I love it. 자 여러분들, 세팅의 생방송은 전체 이용가인데 어쨌거나 얘가 지금 15세 게임이긴 하거든요.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세팅님 이런 취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요. 언니는 요즘 어때요? 언니는 요즘 어때요? 이 사람이 수희씨 그리고 예나란 사람이 언니인 것 같고 매일 비슷하지 뭐. 경호원, 경호업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 Not so bad. 그리고 아델라씨 이렇게 세 분. 예나가 누구였지? 아마도. 아 예나, 수희, 아델라씨. 근처에 있던 우리 가게에 손님이 뚝 끊어진 손님이 뚝 끊어진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나 이거 어떡하나. 그 가게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건데 집 근처에서 알바를 했구나 이 사람이요. 그리고 편의점 문에 붙어있는 종이를 확인했다. 설마 여기 알바 면접 보러 오는 건가? 설마 여기서 여기?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알바라니. 저기요? 저기요. 여자애가 가게 밖을 청소한 척하던 날 돌아보았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트님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 세 명 다 제 거 아니에요. 맨 왼쪽 짐? 아이 그래요? 혹시 너무 대놓고선 그렇나? 점장님이신가요? 혹시 점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아, 아르바이트 하려면 언제 오면 되나요? 이름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점장님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알바하실 겁니까? 네,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요. 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하나는 알겠다. 귀가 되게 얇아. 편의점 아하. 보스는 어딨어? 편의점 보스는 어딨어? 이 사람은 아메리카 스타일인 것 같고 말이지. 제가 되게 별로 없어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 24시간 편의점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월급 루팡하기 좋아 보여. 월급 루팡하기 좋아 보여? 월급은 루팡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격 괜찮아요? 점장님 성격이요? 사람이 아니면은 뭐가 또 있나요? 저희 점장님 애는 착해. 애는 착한데 살짝 하자가 있는데 그거는 괜찮을 거예요.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진짜 사람은 착한데 일을 아, 못해요. 저희 점장님이. 그쪽이구나. 아, 잘 부탁드려요. 잘 선배님. 부탁드려요, 선배님. 설마 이 세 명 다 오는 거 아니죠? 에이, 설마. 그 말에 옆에 있던 두 명이 이어 나까지 굳었다. 선배? 성우 있는 대사를 읽으시네? 아 맞다. 저는 세팅 부분만 읽으면 되죠? 명함? 알바는 저쪽에 하는데 왜 이쪽이 명함을?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이쪽에 연락하세요. 금방 갈 테니까. 아, 우리 예. 동생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아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뭔 일 생기면 경찰을 불러야지. 당신 연락처를 나한테 왜 줘? 꼬리치는 게 지금 딱 보이는데요. 갑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처럼 경호원 누님이 살벌하게 말했다. 어? 선배 보이가 잘 챙겨줘 플리즈. 너는 제발 이상한 영어 좀 쓰지 마라. 저 열심히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선배. 난 편수희 씨의 연락처를 적당히 메모했다. 오케이. 점장에게 전해주면 되겠지. 약간 술 마시고 이야기한 거라고 상황도 전해주면 뭐 알아서 판단하겠지 뭐. 자 그러면은 저는 점장님한테 이 얘기를 보고하면 되는 거겠죠? 인연 확률업. 이게 뭐지? 나는 어플을 실행해보았다. 현재 당신이 편수희 씨와 이어질 확률은 1%입니다. 0.7%에서 1%로 늘어났어요. 가게를 열기 전에 관리를 눌러 가판대를 설치하세요. 아 여기가 내 가게구나. 가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 과자 10만 달러 구입 클릭. 아 10만 원이죠 W니까. 그리고 영업 개시를 누릅니다. 영업 개시 스타트.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님을 응대하겠습니다. 세팅 5일차. 이 돈이 이렇게 쉽게 버리나 원래? 총 매출 143만 5천 달러 순이익 28만 7천 원. 다음날 오전 10시 점장은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는 테이블에서 폐기 샌드위치를 냠냠 먹고 있다. 역시 편의점에 꽂힌 폐기인가? 폐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폐기시켜야 하는 즉석식품. 면접은 내가 보면 되는데 넌 왜 아침부터 나왔냐? 점장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냥요? 흠. 점장님이 날 한번 쓱 쳐다보더니 왜 새로운 애한테 대시하달라고? 걔 맘에 들어? 자 안녕하세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자 수희씨 왔습니다. 어제 가게를 찾아온 여자애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어서와요 수희씨죠. 편수희씨. 네. 네네. 언제부터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도 가능하긴 한데. 합격이라뇨 여러분들. 무슨 합격. 아니 얼굴만 보고 바로 합격입니까? 내일부터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몇 개월 정도 일하실 건가요? 일단 6개월 정도요. 아, 바로 합격. 아 6개월. 자 그렇다면은 합격 일단 드리겠습니다. 합격. 네? 면접 합격이니까 오늘 교육받고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진짜 면접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차피 기본적인 프로필은 다 자기소개서에 적혀있고 제 시간이 오셨으니까 됐죠. 편의점 면접은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좀 맥이 풀리네요. 이렇게 금방 끝나다니. 그렇죠. 자 구인 신청만 올려놓고 면접 시간에 안 오고 잠수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편수희 씨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라서 우리 가게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남자친구 있는지를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들. 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약속 시간에 제대로 가게에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합격입니다. 합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그건 확인하셨죠?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이 친구가 부점장입니다. 세팅 씨. 가게 일은 이 친구한테 전부 다 물어보시면 돼요. 아. 뭘 반해요 여러분들. 안 반했습니다. 아하. 저는 세팅입니다. 세팅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센파이? 센파이? 풋풋한 캠퍼트 시절 아리따운 후배님이 1절만 합시다. 점장님 그렇죠 1절만 합시다. 네 팬08님 세야 반갑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편의점 가고 싶다? 좀 뭔가 신기하긴 해요. 나는 그녀가 보낸 자기소개서를 다시 확인했다. 나이는 20살 나보다 1살 어리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구나. 아이스크림 가게를 포함해서 이것저것 한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와 대선배님이시네요.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점장님이 보고 일요일엔 가게를 닫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은 저랑 선배님이 보고 주말엔 그렇죠. 점장님이 보시는 거군요. 수희씨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평일에 못 나온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보면 되니까 부담 가지 말고 미리미리 말씀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총을 들고 들어오시면은 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줄 거예요. 아니 여긴 기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어? 난 이만 퇴근할 테니 부점장님 믿고서 맡길게요. 9시 출근 10시 퇴근 1시간 근무 실화? 아니 그게 어차피 교육하라면 카운트에 써있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봤자 방해만 될 거 아니야. 어? 점장님이 나에게 오더니
작게 속삭였다. 넌 내 거야? 아니 설마. 아니 분위기 좋게 둘만 남겨놓고 자리를 뜨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 뭔 소리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에이 척하면 척이지. 아니 무슨 내가 다른 거 잘 몰라도 그쪽은 전문가거든? 안녕 수인씨도 고생하세요. 점장님 이제 퇴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바 1일차. 아직 기운이 넘쳐요. 그렇게 편의점에는 나와 수인씨 단 둘만 남게 되었는데 일단 편의점 제복을 준비해놨으니까 워크인 들어가셔서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네. 힘차게 대답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워크인이 어디에 있죠? 저기 창고처럼 생긴 데 있죠? 여긴가? 그쪽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워크인이야. 근데 저도 여기서 1년 일했는데 아직 길을 잘 몰라요. 왜냐면 길치라서. 사복을 입은 모습도 귀여웠는데 점원 복장도 되게 잘 어울리네. 어? 편의점은 처음이라고 네. 하셨죠? 그러면 좀 헤맬 수도 있으려나? 아르바이트를 해봤으면 금방 적응할 것 같기도 한데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하나씩 해보죠. 일단은 포스기부터. 나는 간단하게 수이씨에게 포스기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와 기능이 되게 많네요. 너무 가까운데? 좀 떨어져 줄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포스기 사용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검색해서 네. 보시면 돼요. 그래 그래. 어? 나한테 눈썹 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인사 멘트인데 여기에 적힌 대로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인사 멘트를 정리한 쪽지를 건네주었다.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포인트 카드 있어요? 합계 5,000원입니다. 합계 5,000원? 5,000원 그래. 받았습니다. 저는 인자가 있다고요. 그죠?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얼마죠? 그대의 마음은 얼마죠? 아이 팔프님 1,000원 후원 정보로 감사드립니다. 팔프님의 1,000원 후원으로 이 세팅의 사랑을 파울팀님께 드릴게요. 세팅님 바람 피는 중이라뇨. 저는 눈길조차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에? 그 뒤로 계속 편의점 업무에 대해 가르쳐주며 오전시간 손님 접대도 같이 했다. 대충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주자 편의점에 어색한 침묵이 돌았다. 뭔가 말에도 붙여볼까? 하지마 그냥 가만있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화제는 궁금한 게 없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오후 4시니까 들어가보세요. 선배님은요? 저는 오후 11시에 들어갑니다. 하하하. 그럼 혹시 저 때문에 일찍 나오셔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신경 쓰는 건 사실이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형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요 여러분들 수당은 다 받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배님. 네 세바스바. 아 맞다 가기 전에 휴대폰 번호는 교환하죠. 근무 교대 때문이라도 연락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죠 번호 있어야죠. 네. 이제 직장 동료니까. 나는 수희씨와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등록할 이름은 일단 편수위로 해놓자. 자 번호를 교환한 후 수희씨는 인사를 꾸벅하고 나갔다. 정말 착해 보이는 아이야.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세팅씨가 보기엔 어때? 점장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점장 없는 거 아니었어? 헐 언제 왔어요?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워크인에 숨어있었지. 왜요? 아니 그냥 둘만의 시간을 좀... 제정신인가? 그런 것도 있고 역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후 근무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 웬일로 정상적인 판단을? 야 내가 그 말은 내가 평소에 정상적인 판단을 안 하고 산다는 것처럼 보이는구만. 아이고 그럼요 오후에는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만. 아 모르겠다 오늘은 일단 퇴근. 참고로 편수희씨가 이 어플 개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워크인에서 옷 갈아입지 않았나. 근데 워크인에 숨어있었다고요 점장님. 어? 아니 그럼 점장님 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크인에서 그 편수희씨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점장이 워크인에 숨어있었다. 이거 지금 경찰 불러야겠는데? 안녕하세요 근무 교대를 하러 왔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 예나씨였죠? 방 예나씨. 네. 기억은 하고 계시네요. 그야 명함을 줬으니까 잊을 수가 없지. 면접 보러 오셨습니까? 분위기도 풀어볼 겸 농담을 던졌다. 누가 면접을 보러 오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농담한 거예요 농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소심하죠. 언니가 오전 근무하는 동안 그걸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애니를 한두 편 본 게 아니라고요. 아하하, 언니가 오전 근무하는 동안 여기를 지켜주셨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듣참. 그렇구만. 아니야 수희야, 내가 휴대폰으로 검색해봤는데 편의점 알바 후기에 온갖 종류의 미친놈이 다 나오더라고. 저희 점장님이 그래요. 저희 점장님이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적인 경우가 필요한 일인 거. 편의점에 경우가 굳이 필요하긴 한가? 가까워서 다행이지. 편의점에 다양한 빌런들이 출연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오전 시간대는 그래도 안전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벌써 퇴근하는구나.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원래 아침 시간대가 빨리 시간이 가나? 저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정말 그 연습생과는 다른 느낌으로 마이 페이스인걸? 두 사람이 나가고서 한 10분 뒤 또 점장인가? 예나씨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아, 큰일났네. 어떡하지? 저는 유부남입니다. 저를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저는 어? 당신이 왜 들어온지 알고 있어. 어? 아, 멘트 누르면 안 되는데. 아, 필별자요,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아, 이거 정말 잠시만요. 아, 필별자들이요. 혹시라도 뭐 빠뜨리고 가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사러 왔는데. 아, 뭐 사러 오셨구나. 아, 그러네. 아, 그냥 껌 사러 오셨구나. 아, 아이, 난 또, 아이, 죄송합니다. 아,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손님이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뭔가 기억나서 다시 사러 오는 경우도 흔하니까. 그죠, 흔하니까. 예나 씨는 도시락 코너에서 도시락과 삼각김밥, 햄버거를 빤히 쳐다보았다.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프레시푸드를 찾나보네. 나는 가볍게 평소에 하던 대로 추천 도시락을 영업했다. 그래서요? 맛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심심이랑 대화가 있는 건가? 근데 이 사람 지금 나한테 꼬리치는 게 확실해요. 손님이면은 물건만 딱 사고 가고 나한테 대화를 하지 말라고. 난 임자가 있다고. 왜 똑같은 답변이 매끄러처럼 들려오는 거지? 행복한 세팅이라뇨.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와이프님께서 뒤에서 칼을 들고 계시다면은 마우스를 흔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그냥 알아서 고를게요. 예, 원래 손님이 직접 골라야죠. 여기는 추천제가 아닙니다. 잠시 후 예나씨는 할라피뇨 샌드위치를 들고 왔다. 이거 얼마나 매워요? 꽤 매워요. 청양고추보다 좀 더 매운맛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저쪽 뒤에 가시면은 민트 초코파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할라피뇨란 사람이 개발한 외국 샌드위치인가? 그것보다는 저기 뒤쪽에는 민트 초코가 원 플러스 원. 응? 왜요? 응? 뭘 쳐다봐! 할라피뇨는 고추 이름입니다, 참고로. 알고 있었거든요? 농담한 거예요, 농담. 큰일났네요, 큰일났네요, 정말요. 할라피뇨가 사람 이름? 아니? 아무리 봐도 몰랐던 것 같은데 튀어나오게 아닌 척한다. 조금 카와이한 걸지도? 예나씨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나갔다. 근데 음료수는 안 사갔네. 으흠. 나는 냉장고에서 물병 하나를 꺼내 포스기로 찍었다. 1,000원입니다 고객님. 안돼, 하지마! 그리고 내 카드로 계산 빽! 하지마! 감사합니다 고객님. 혼자서 계산하고 혼자서 답변하는 내 인생의 레전드. 나는 물병을 들고 나갔다. 하지마! 안돼, 하지마! 안돼, 하지마! 안돼! 나는 테이블에 물병을 내려놓았다. 뭐예요? 서비스요. 근데 이걸 왜 주고 그래? 무슨 속셈이에요? 이제 갑자기 웬 서비스? 무슨 속셈이세요? 그냥 서비스인데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던데.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던데. 오전에 수희 씨가 이럴 때 경비를 썼다고 하셨죠? 그건 뭐 이 편의점을 지켰다기보다 수희가 걱정돼서. 아, 그렇군요. 겸사겸사 편의점도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경호비용 대신에 물 드릴게요. 매운 거 좋아하시나봐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뭐 그냥 싫어하진 않는 정도? 딱 그 정도? 그렇구만. 장사 안 해요? 손님이 오면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아, 손님 왔다. 들어가 볼게요.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이 사람 재밌네. 집으로 가는 척하고 자객처럼 은밀하게 돌아오셨군요. 당당하게 걸어왔거든요? 누가 자객인데? 누가? 그러면 제가 스위시랑 통화해서 팩트체크를. 하하, 요새 너무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 네가 어떻게 스위 연락처를 아는데? 갑자기 반말한다고? 근무 교대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요를 붙이세요, 에?
진짜 급 납득한 표정이 되었다. 아니 그건 됐고 전화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내가 이 단어를 외쳐야 되나? 농담이에요. 넘어갈게요. 농담이란 단어 별로 읽고 싶지 않아. 뭔가 분노의 기운이 목까지 차오른 것 같은데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어른답게 꾹 참는 느낌이다. 되게 불타오르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모티콘! 아 사람님! 아 이모티콘 뭐야 저거! 예나씨는 혼자서 한숨을 쉬었다. 뭐 이런 사소한 걸로 화를 다 내고. 됐어요 됐어. 자 안녕히 가세요 고객님.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TMI를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나씨는 부들거리면서 편의점을 나갔다. 나는 썸썸 어플을 켰다. 당신이 방예나씨야 이어질 확률은 1%입니다 됐어. 다음날. 아 여러분들 선택지가 아델라밖에 없거든요. 잠시만요. 자 출발 스타트. 갑니다. 과연 밤 9시 가릴거 준비. 하이 쓰니. 어 정확히 막았어. 아니 근데 좀만 더 왼쪽으로.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불편한 거 없죠? 자 됐습니다. 이제 금발의 연습생이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샵 24입니다. 순이 어디 있어요? Where is my 순이? Where is my 순이? 저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수희 씨는 오전 근무인데요. 아 맞다. 깜빡깜빡. 이 사람 친구 맞아? 워킹 타임을 살짝 헷갈렸네. 아 자막이 안 보인다고요? 일단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델라 씨는 편의점을 한번 쭉 둘러보았다. 그리고 한 바퀴를 더 돈다. 뭐 찾는 게 있나?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조금만 줄이라고요? 그럼 진짜 조금만 줄입니다. 자 됐죠? 이 정도는 뭐. 순이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구경 중이에요. 아하 그렇구만. 아네. 자 아델라의 친구가 여기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놀러 왔대요 그냥. 걸프렌드 있어요? 갑자기? 뭐라고요? Girlfriend 여자친구.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외국인이라서 되게 시원시원한 성격. 시원시원한 성격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걸로 괴롭히면 메이가 엄청 화낼 거예요. Understand? 영어만 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강아지를 치워달라고요? Let's go, Chri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바꿀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점착폭탄. 여러분들 GTA 보면은 점착폭탄이 나요. 아 네 좋아요. 라이크 뮤직. 아 이게 납치범 느낌이라고요? 반란군인지? 좋아하는 장르? G키를 누르시라고요? 언제든지 폭파 준비 완료. 여여 체크해. 내 이름은 세팅. 에에 MC 세팅. 예 무가금 인생. 예 체크해. 포스기 정산이 내 삶의 1쾌. 예 공복이 위장은 폐기로 황폐. 내기적 왕리세 해답은 로또뿐. 돌아가 무지개 결과는 탕진잼. 오케이 예스맨. 죄송합니다. 체크인. 그냥 해본 소리예요.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다 부끄러워요? 혹시 지금 손가락이 오그라드신 분 계시죠? 제가 다리미로 보여드릴게요. 다리미 갖다가 손가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아델라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궁금해? 얘도 반말이네. 음악 취향을 물어보기만 하고 답을 안 해주는 건 좀 치사하군요. 그것도 그렇네. 그러면 저는 춤이 안 나가요 여러분. 이런 거야. 자 아델라 씨가 좋아하는 음악은? 설마 또 뭐 나올 것 같은데. What? 나니?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보여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썸썸 편의점 치시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구글에 치셔도 나오고요. 1초만 없애겠습니다 여러분들. 1. 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가리고 할게요 여러분들. 폭탄이 너무 크죠? 그죠? 그저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과 마음이 이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조금 설레었다. 자녀는 이쁜 아들과 잘생긴 딸. 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델라는 내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을 다시 부드럽게 빼서 자기 귀에 꽂았다.
K-POP? Sure. 아델라는 웃으면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 음악을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죠? 편의점 보이? 편의점 보이? 기분 나쁘게 말하네? 이거 싸우자는 건가 지금? 저 칼로리 음식 좀 팍팍 넣어주세요. Please?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확인해보았다. 현재 당신이 아델라 씨와 이어질 확률은 1%입니다. 그렇죠. 1%. 집에 돌아온 후 썸썸 어플을 확인해보자. 새로운 메시지가 떠있었다. 유부남한테 이상한 거 시키지 말라고. 난이도 쉬움. 다정다감한 성격. 관심을 기울이면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음. 아, 그렇군요. 난이도 보통. 자기중심적인 성격. 상대방에게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방예나. 난이도 어려움. 방어적인 성격.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는 어플이 있다고요? 목요일 밤 11시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 마우. 뭐야, 웬 고양이가? 마우. 왜, 뭐야, 밥 달라고? 없어. 마우. 마우. 기분 탓인가? 고양이가 실망한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사람 말을 알아들 리가 없잖아. 손님들한테 방해되니까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 고양아. 고양이 목소리 잘 내잖아요? 마우, 마우. 다음날 금요일 오후 4시 근무 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했다.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저기... 선배님. 어허.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수희씨가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날 불렀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고양이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고양이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넹? 수희씨와 야외 테이블에 있는 곳으로 같이 가보니 어제 봤던 고양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 똘망똘망한 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희씨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우유? 우유 먹어도 돼요? 진짜로 사주려고? 고양이한테? 사료주면 이 녀석 여기서 살 것 같은데. 아, 정말. 고양이 캔을 샀죠? 수희씨가 웃으면서 돌아왔다. 다 먹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아, 참치캔은 길고양이 입장에선 되게 귀한 음식이니까요. 사람으로 치면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아닐까요? 오, 그러게요. 그래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저도 뿌듯하네요. 아, 고양이가 편의점 매출을 올려줬네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있죠, 자본주의의 맛을 알면 고양이 계속 올 텐데. 간식 주면은 여기 계속 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계속 사료를 주는 건 곤란한가요? 그렇죠. 제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점장님한테 내가 물어볼게. 자, 첫 반말을 했습니다. 세팅이 이제 이 사람한테 첫 반말. 고마워요, 선배. 나는 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길냥이 밥 줘도 됨? 요즘 편집에 길냥이 한 마리가 자주 오는데 살을 줘도 됨? 부점장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요. 줘도 된대. 아, 다행이다. 아니 근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반말해도 되든지 난 허락을 안 받았는데 벌써 반말한다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지금 와서 존댓말. 실컷 반발 다 해놓고, 실컷 후드로 패놓고 마지막에 꽃한송이 주는 거야,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반존댄가? 이거 하면 막 설레고 막 그런 건가? 그 전에 알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어쩌다 보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세트님이죠 지금은. 무슨 사연인지 그죠? 여쭤봐도 돼요?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면은 타인의 비밀을 공유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절대 말 안 할게요. 점장은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예요. 네? 아버지가 안 계신가? 그러면 선배님의 뭐지? 아빠인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니고 엄마의 남자친구? 뭐야, 갑자기 반응 왜 이래? 참고로 아빠는 집 나간 지 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는데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벌써 가정사를 얘기한다고? 뭐 그럴 수 있지. 반응이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민감한 질문을. 아, 예. 아니에요. 뭐 옛날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점장님은 선배님의 어머님의 남자친구고 선배님은 어머님의 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어머님의 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뭔가 콩가루 집안인데 이거? 좀 가끔 점장님이 재수없긴 한데 그 사람이 애는 착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편의점에 그런 사연이...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 어? 점장님에게 고양이 밥 주는 거 대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뭘. 고마우면 다음에 밥이나 사요. 그래. 네. 그래 그래 잘했다. 멘트를 되게 잘 쳤네. 문자하기. 자 예나 씨에게 문자를 해볼게요. 에휴. 편의점 고양이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밥 주게 됐어요. 에휴. 알았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 그렇다면 이제 행동하기 다시 눌러볼게요. 행동하기. 수이와 아델라, 수이와 함께 피크닉.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PT 센터를 가겠습니다. 편의점 근처 PT 센터에 등록할 것을 권장.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헬스장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너굴맨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뭐예요? 혹시 제 뒤를 미행한 거예요? 아니요. 헬스 등록하러 왔는데요. 갑자기 헬스를? 누구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 잘 보고 싶은 사람? 편의점 알바생, 가수 연습생, 지옥의 헬스광. 점장님은 선택권에 없는 건가? 이 세 명밖에 없다고? 아, 뭐라고 말하지? 지옥의 헬스광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진 여성분이 지옥의 헬스광인데요. 뭐예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광? 눈물을 흘리면은 근손실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정도로 헬스에 미쳐있는 분이라. 여러분들 제 실제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분의 환심을 사려면 저 역시 헬스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아, 그죠. 그런 사람 세상에 없죠. 이거 근데 굳이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굳이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 이용가를 준수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기요. 제 이름은 저교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저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데 나는 대답 대신에 쌍따봉을 날렸다. 뭐예요? 그 제스처는 갑자기 부담스럽게. 갑자기 쌍따봉을 날린다고? 와 역시 프로 경호원은 몸부터 다르시네요. 이 정도는 당연히 자기 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하 그렇군요. 칭찬을 했더니 우쭐해졌다. 됐어 이제 너굴맨 퇴근해도 돼.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왔다. 오후 4시부터 업무 시작이니까 대충 30분이나 15분 전에 도착해서 인수인계하면 되는데 일단은 1시에 편의점을 방문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세요. 헬로. 오케이 헬로. 아델라씨가 웬일로 오신거죠? 런치타임이라 놀러왔어요. 죄송해요. 업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담돼가지고 안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해주실거죠? 뭐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네. 똑같은 옷 좀 그만 입으라고. 그냥 요 주변에 지나가다가 잠깐 편의점을 들렸습니다. 너구리 컷? 가세요? 너구리 컷?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얘는 쉬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으면 바로 가릴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되게 놀러 왔는데 놀러 온 이유가 뭐냐면은 가게가 신경 쓰여서 아델라가 신경 쓰여서 수이가 신경 쓰여서 아델라를 고르는 거예요. 아델라 씨가 신경 쓰여 찾아왔죠. 겉봐 역시 수리가 네가 신경 쓰여서 왔어? 자 그러면은 이제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눈치 주셨을 때 알았어야 했는 진지하게 이래도 모자랄 판에 친구랑 잡담이나 하고 있다니. 뭐야 뭘? 내가 편의점에서 노닥거리는 게 불만이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야 왜 알았어, 수이 나한테 질투 안 해? 방해 안 하고 가면 되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뭐 갈 거면 가시고. 여기 있어도 된대. 수이 씨 보러 자주 오세요? 이 시간쯤에? 너무 자주 오면 아니 뭐 괜찮아요. 놀러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점장도 아닌데 여러분들 제 취향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취향 존중이라니요.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마이소니 이만 가볼게. 얘도 반말이네. 연습 열심히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아델라 씨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겠다. 안녕히 가세요. 아, 그래. 그렇다면 선물하기를 모찌롤 보내 출발 하트 편수인님한테 보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야. 편의점 교고원 출발. 현실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건 게임이니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편의점으로 출근을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헬스장에서 안 보이더니 여기 있었구만. 왜요? 응?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희 씨. 자, 시제 점검할 거예요. 네. 인수인계가 끝나고 수희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가는 길에 오토바이로 태워줄까? 가는 길에 오토바이로 태워줄까? 오 마이 갓! 세상에 걸크래시! 아니요, 거리도 별로 안 먼데 괜찮아요. 설마 페가시 바티 같은 거 타고 가는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집으로 바로 갈 거예요. 그렇구만. 언니는 회사 일을 안 바쁘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오프레서가 없습니다. 아, 갈 거야 갈 거야. 네,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선배, 내일 봬요. 네, 세바. 내일 또 봬요. 수희 씨는 떠났는데 예나 씨는 안 가고 편의점에 남아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고객님? 대꾸도 안 하고 편의점을 이리저리 훑어본다. 뭐 하는 거지, 도대체? 편의점... 혹시 도둑 든 적 있어요? 아직은 도둑 든 적이 없죠. 보안이 좀 취약해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근데 경찰 순찰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낮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수희 어머님.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낮에는 안전할 그 뒤에 거예요. 뭔가 이상한 사족을 달았잖아요. 내가 그랬던가? 오토바이로 태워준다길래 보호자인가 싶었죠. 아하. 그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겸사겸사 태워주려고 한 거죠. 아하. 걸어가는 것보다 오토바이 뒷자리가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쪽도 그렇게 생각해요? 타본 적은 없지만 가까운 그러면은 굳이 오토바이를 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타본 적도 없으면서. 아, 꽉 잡으면 괜찮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묘하게 뭔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야 되나? 내구도 풀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쓸게요. 그래. 왜 나한테 승질 내는 거야? 무섭게요. 가게를 나가려다가 예나 씨가 다시 들어왔다. 너무 가까운데? 혹시 그쪽? 그럴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수희한테 뭐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난 사실 널 어디요? 널 휴대폰 게임?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관심 있는 건 그쪽인데. 그럼 됐어요. 난 또 혹시 막 수희한테 치근덕거릴까봐. 하하,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희 어머님. 수희 엄마 아니라고요. 아니? 어쨌거나 선배 밥을 산다고 했었죠? 대신에 피크닉 같은 건 어떠신가요? 피크닉? 공원 같은 데서 돗자리 깔고 밥을 먹겠다고요? 아하, 아예 좋죠,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쪽으로 갈게요. 수희와 단둘이서 피크닉이라니. 고양이 건에 대한 보답이라지만 생각보다 가까워지는 진도가 정말로 빠른걸? 다음날. 아,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깜짝이야. 잊어도 될 것 같다. 편의점 보이. 오케이. 뭐야, 늦었네. 제 시간에 온 것 같은데요. 먼저 와 계셨네요. 선배님 오셨어요? 아, 세 명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세 명에서 피크닉을 간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지만 뭐 굳이 그런 거로 째째하게 따진 않기로 했다. 놀라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런가요? 여러분들 제 취향이 여기 아니라고요. 아니요,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설마 고양이? 가방이 하나 있었다. 아, 역시 고양이. 여기가 처음 와보는데 공연장인데 공원 느낌도 나고 굉장히 그렇죠. 털을 잘 잡으셨어요. 공연이 없을 때는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점점 오면 분위기 다 깬다고요. 이른바 트리오의 정모 장소란 건가? 굳이 얘까지 부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잠깐 살짝 서운한데? 얘까지 불렀다고? 나한테 한 소리야? 나한테 한 소리라고? 나한테?
심지어 반말로 얘라고 했어? 너무 서운한걸? 경호한 누님이 불만스러운 눈으로 날 쳐다본다. 어 뭐야? 설마? 마사카? 아니 세제기 엠치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아이 난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남인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원래 GTA5 유튜버고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미연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를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이거는 전체 이용가가 아니라 그 뭐지? 15세 이용가고요. 절대로 성인 게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제기 MC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되게 되게 좋은 타이밍에 오셨어요. 세제기 MC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하하. 시작부터 정말로 좋은 분위기예요. 너글맨은 없애달라고요? 잠시만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없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자 여기에 자주 오셨나봐요. 이 공원 가끔 가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서 모여요. 아하 좋은 일이라? 고양이가 합류하는 정도의 좋은 일인가? 예나 언니가 취직했을 때도 여기서 모였고 델라는 연습생 연장계 학교 모였지. 이 공원에서 자주 모인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델라가 찾아냈어요. 되게 분위기 좋죠? 아 확실히 분위기가 좋긴 하네요. 내가 광합성이 잘 될 것 같아. 그냥 공연장 돌아다니다 보니 공연장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치 그치. 그런가? 그래 그래. 수희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잘 먹겠습니다. 아하 샌드위치 좋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선배. 맛있게 드세요 센파이. 나도 샌드위치 하나 집어먹었다. 맛이 어때요? 먹을만해요? 응 정말 맛있는걸? 리액션이 구리잖아 편의점 보이. 예능 프로였으면 통째로 편집각이야. 아이 방송각을 아는구나. 맞아 대답이 성의가 없어.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답해준다는 그런 느낌? 이 두 사람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는 짝짝꿍이 잘 맞단 말이지. 맛을 칭찬한다, 플레이팅을 칭찬한다, 엄격하게 비평한다. 근데 여기서 엄격하게 비평하는 순간 3대1로 이제 말싸움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팅을 칭찬한다. 플레이팅 누가 했지? 맛을 칭찬한다. 누가 했지 이거? 맛을 칭찬한다. 출발튼. 샌드위치가 되게 집밥 같은 맛이었어. 네? 집밥? 집밥? 어머니가 해주신다는 그런 그리운 맛이? 설마 이거 편의점 아니겠지? 정말로 이 둘은 도움이 안 되는구만. 아우 정말로 칭찬도 못하겠어. 샌드위치를 먹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어서 물어봤다. 그런데 셋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샌드위치를 먹던 셋이 동시에 멈췄다. 뭐야 내가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했나?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그게 그냥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거지. 뭐지? 묘하게 숨긴 듯한 이 뉘앙스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찐친들은 내가 얘랑 언제부터 친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응? 그거 비밀이야? 부끄러운 거면은 말 안 됩니다. 그 뒤로는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가 이어졌다. 굳이 끼어들지 않고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수희에 정말로 다른 사람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천성이 그런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방조까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다. 말하는 건 실례니까. 이런 타입.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뭐야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재수없게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은 가운데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는 타입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해? 문득 그런 생각만 들었다? 이거 주인공 인성 문제 있네? 어? 인성 뭐 문제 있어 이거? 이 주인공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그런 나쁜 마음을 갖는다고? 악마야 이거? 문자하기. 자 문자 쭉쭉 넘겨주고 방인아씨 어디가서 소문내면 안돼요. 멀려. 넘어가고 갑자기 비가 오는구만. 일기예보엔 비 소식이 전혀 없었는데. 레인 샤워를 너무 싫어요. 발음 와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잠시만요 저장 좀 할게요. 저장 됐어.
빠져줬어. 어떡해. 말릴 거 여기 없나? 혼자 게임할 생각에 신난 세팅님이라뇨. 아니요 여러분들. 아우 정말. 어? 방금 포장을 뜯는 소리가 났는데 손님 결제하고 뜯어야죠. 에? 잠시만요 계산부터. 아 나 와 나 진짜 깜짝이야. 갑작스러운 광경의 순간 넋을 잃었다. 뭐지 이게? 지금 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드라이기를 뜯어서 머리에다가 쏘고 있는 건가요? 뭐지 이게 뭔 상황이지? 아델라씨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다. 행복하시다니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게임일 뿐이라고요.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게 뭐부터 따져야 되지? 일단 경찰을 불러야지요. 수건, 드라이기, 멀티탭 계산 안 했죠 그거? 아, sorry. 1초만 치워달라고요? 그래, 이 말 하려고 했어. 왜 편의점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까, 닌겐? 아무튼 어? 어? 어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요. 예? 머리 말리면 안 돼? 네, 그것은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짓 안 하거든요. 한 번만 넘어가줘요. 플리즈. 범죄 신고는 112. LSPD 출발 스타트. 한 번만 봐준다 고객님아. 고객님아 스타트. 여러분들 너굴맨 보기 싫으시죠? 그러면은 제가 너굴맨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세팅의 얼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어? 여러분들의 등 뒤에 내 세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아뇨 여러분들. 아델라씨는 급하게 드라이기로 대충대충 머리를 말리고 껐다. 빨리 나가주세요. 됐어. 자 이제 세팅 퇴근. 다 싫어? 편의점이 있어서 다행이야. 머리가 조금 바뀌었죠. 원래 이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여기 우산도 있는데. 그건 방금 제가 호드다 갖다 놓은 거고요. 아델라씨는 야유를 하면서 편의점을 나갔다. 저기 계산이요. 계산 안 하고 튀었어? 아델라씨 설마?